스크래퍼라는 영화를 봤습니다. 스크래퍼는 그 영문 영화예요, 영문 영화. 영문 영화인데, 12살 그 소녀, 이 조지라는 소녀가 있어요. 근데 이제 얼마 전에 엄마가 돌아가셨어. 그래갖고 보호자가 없는데, 본인은, 보호자가 있는 것처럼 꾸미면서 혼자 살아가는 소녀예요. 근데 어느 날 얼굴을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아빠가 나타나는 거지. 그러면서 벌어지는 이 이야기인데 굉장히 유쾌하게, 물론 되게 이 무거운 면도 있지만 이 무거운 내용들을 굉장히 유쾌하고 잘 풀은 이야기입니다. 저는 이거 여러분들 많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영화 감독은요, 샬롯 리건 감독입니다. 여성 감독이고 94년생. 지금 나이가 30살밖에 안 돼요. 굉장히 젊지요? 그런데 내가 이력을 보니까 굉장히 이력이 실력이 있는 사람이야. 왜냐면 그냥 하는 얘기가 아니고 굉장히 어렸을 때부터 15세 때부터 그 래퍼들 있잖아요. 래퍼들의 뮤직비디오를 연출을 했대요. 그러면서 지금까지 한 200개 넘는 그런 저예산 뮤직 프로모션 연출을 해가지고 영화를 보면은 아, 이 감독이 이런 뮤직비디오 연출했던 사람이구나. 이게 느낌이 탁 와. 진짜로. 연출도 그렇고, 뭐 편집도 그렇고, 색감도 그렇고, 굉장히 볼거리가 많습니다. 근데, 이 감독 같은 경우는요, 2016년에 스탠바이라는 영화로 그 토론토 국제영화제에서 사실은 그때 좀 알려진 사람이에요. 근데 요번에 찍은 영화가 이 아까 말했던 스크래퍼가 작년에 썬댄스 영화제에서 심사위원 대상 작품을 받은 작품입니다. 썬댄스 영화제. 여러분 썬댄스 영화제는 아마 정확하게는 잘 모르셔도 이름은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썬댄스 영화제. 썬댄스 영화제는 매년 1월 20일에 유타주 그 파크시티에서 열리는 영화제거든요. 설립을 보면은 78년이라고 돼 있잖아요. 근데 이게 조금 설명이 필요합니다. 78년도에는 썬댄스 영화제가 없었어요. 없었고 그냥 유타주에서 열리는 잘 알려지지 않은 그냥 USA 필름 페스티벌이라는 그냥 지역사회에 조그만 영화제가 있었어. 있었는데 1969년도에 개봉했던 내일을 향해 살아라는 영화 있죠. 이거 아마 많은 분들이 보셨을 겁니다. 여기 주인공이 누굽니까? 로버트 레드포드. 로버트 레드포드가 내일을 향한 사랑에서 그 썬댄스 키드라는 역을 맡잖아요, 강도 역을. 근데 이 영화가 어마어마하게 흥행했죠. 상도 많이 받고 돈도 어마어마하게 많이 벌었어요. 어마어마하게 진짜로. 이게 미국인들이 선정한 100대 영화에 기록되어 있고 지금도 많이 화제가 되죠. 상도 엄청 많이 받았어요. 미국 아카데미에서 각본, 촬영, 주제가상, 영국 아카데미상은요, 거의 다 쓸었고, 대단합니다. 근데 이걸로 돈을 어마어마하게 많이 번 로버트 레드포드가 1981년에 썬댄스 재단을 만들어요. 썬댄스 재단. 썬댄스를 왜 이름을 썬댄스라고 했냐? 본인이 정말 돈 방석에 앉게 한 내일을 향해 살아에서의 주인공 이름이 썬댄스 키드니까 그 썬댄스 이름을 가져온 거예요. 그러니까 그 영화와 재단이 연관이 있다는 거를 이름만으로 알수 있는 거죠. 그러면서 이 재단에서 제가 아까 소개했던 78년도에 있었던 그 유타주에 있었던 USA 필름 페스티벌 그 영화제 있잖아요. 그 영화제를 흡수를 해버려요. 그래서 85년부터 썬댄스 필름 페스티벌을 여는 거죠. 근데 이 썬댄스 필름 페스티벌이 되게 중요한 게 의미가 있고 로버트 레드포드가 박수받는 이유가 뭐냐면 이 썬댄스 영화제는요 어떤 영화제냐 다양성 영화, 독립 영화, 그런 영화들 다큐멘터리 중심 그런 영화들을 주로 이제 소개하는 영화제거든요. 그래서 여기는 영화 신인들, 그 신인들이 많이 등용문으로 나오는 거야. 그러니까 엄청난 상업영화로 돈을 벌어가지고 그거를 지 혼자 그냥 흥청망청 쓰는 게 아니고 이거를 본인이 영화인이잖아. 그래서 후배 영화인들을 사실은 이 발굴하기 위해서 흥행 후배 영화 사업 그 영화 자체의 이런 발전 그걸 위해서
여기에 돈을 많이 쓴 거예요. 로버트 레드포드가. 그러니까 훌륭하지요. 그래서 85년부터 이 영화제는 처음부터 유명하진 않았고, 그냥 그 영화인들 사이에서, 미국 영화인들 사이에서 그냥 축제 같은 날이었는데, 이 영화제가 세계적인 영화제가 되는 이유는 뭐냐면, 89년도에 겨우 26살. 굉장히 젊은 나이죠? 26. 야, 대단해. 26살의 감독, 이 소더버그가, 스티븐 소더버그가, 썬댄스 영화제에 어떤 영화를 출품하냐. 섹스, 거짓말, 그리고 비디오 테이프라는 영화를 출품을 하는데, 썬댄스 영화에 출품했던 이 영화가 칸느 영화제에서 황금 동상을 받거든요. 그러면서, 야, 대단하다! 막 그렇게 되는 거야. 그러면서 사실 이때부터 썬댄스 영화제에 출품한 작품들이 상당수, 이런 큰 영화제 상도 받고, 그리고 썬댄스 영화제를 통해가지고 아주 젊은 감독들이 많이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미국의 영화계는 썬댄스 영화제를 다 주목을 해요. 여기서 주목받은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딱, 뭐야, 데리고 와가지고 영화 맡기기도 하고, 그러는 거죠. 하여간, 뭐, 이런 게 있습니다. 우리나라 영화도 썬댄스 영화제에서 대상 받은 영화들이 있죠. 썬댄스 영화제가 2005년 이전까지는 미국 영화들 중심으로만 상을 줬거든요. 근데 2005년부터 정책을 바꿔요. 그래가지고 대상을 두 개한테 줘, 두 개. 하나는 미국 영화한테 하나 주고, 심사위원 대상 주고, 하나는 글로벌 시네마, 외국 영화한테 하나 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2005년부터는 대상이, 심사위원 대상이 꼭 두 개씩 나와, 두 개씩. 미국 영화, 해외 영화, 그렇게. 근데 우리나라 영화 지슬 있죠? 사삼을 다루고 있는 지슬이 2013년도에 월드 시네마 심사위원 대상을 받았습니다. 이 지슬이. 그리고 2020년도에는 미나리가 심사위원 대상을 받았죠. 근데 재밌는 건 뭐냐? 지슬은 월드 시네마 부분에서 대상을 받은 거예요. 근데 미나리는요, 우리가 알기로는 보기에는 이거 뭐 영화가 대부분 다 한국말이고, 감독도 한국계고, 배우도 한국 사람이잖아요. 여기 이 여자 같은 경우. 그러니까 우리가 이거를 당연히 한국 영화 아니야? 그러는데 한국 영화가 아니에요. 이거 미국에서. 그래서 이거는 썬댄스에서 미국 영화로서 심사위원 대상을 받은 작품이죠. 하여튼간 이게 썬댄스 영화제입니다. 이 썬댄스 영화제에서 이 스크래퍼가 심사위원 대상을 받은 작품인데, 저는 오늘 봤더니 굉장히 좋았어요. 오늘 보고 또 개인적으로 제 개인적인 그런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이 영화를 보면서 되게 눈물도 많이 흘리고 여러 가지 좀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번 주말에 이 스크래퍼라는 영화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가지고 제가 좀 방송 마치기 전에 소개해 드렸습니다. 네, 여러분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늦은 시간까지 함께 해주신 여러분 감사하고요.